엄청난데? 엄청나. 안녕하세요. 다하다입니다. 금일은 바닷가 근처에 자생하고 있는 천문동이라는 아주 좋은 약초를 보려고 왔습니다. 천문동이 저도 아주 잘은 모르지만 기관지 쪽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네요. 예전에는 아주 많이 자생을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좀 보기 드문 약초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위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파도에 밀려서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천문동이 자 일단 요 주위를 탐색하고 찾은 후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저 앞에 천문동을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요이 요렇게 보고 계시는 덩쿨 식물이 천문동인데요. 요 친구가 해안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았는데 바로 요렇게 뿌리 땅콩처럼 생긴 요놈이 천문동이거든요. 요 주위를 조금 봐서 자 천문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동도 10년 이상 된 거를 캐야 알뿌리가 이렇게 많이 형성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으쌰 얘들이 이것이 천문동입니다. 땅콩 알갱이 마냥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천문동. 자, 천문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뿌리 모습은 이렇습니다. 땅콩처럼 알갱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지요. 손질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찐 후에 껍질을 다 이렇게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 후에 담금주를 하든 또는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되고요.
자, 천문동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자 우아래로 지금 뿌리가 아마 관통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이 가운데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하얗게 심지가 있거든요. 요 심지는 독성이 있다 해서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됩니다. 자 천문동 속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하얀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까서 이런 약초입니다. 자, 요거는 심지를 제거하고 생으로 드셔도 돼요. 아삭아삭하니 아주 좋습니다. 여유롭게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처럼 바닷가 근처에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약초는 못 보았지만요, 몸에 아주 좋은 천문동이라는 귀한 약초와 함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